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동화 한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박시전이에요. 박시전은 외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편견에 맞서 세상의 잘못을 고치려 한 여성 영웅 이야기예요. 병자호란에 패배한 백성들은 이 박시전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박시전. 옛날 조선시대 인조임금 때 서울의 높은 벼슬을 한 이득춘이란 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데도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강산에 들어가 이랫동안 부처님께 빌었더니 하루는 꿈에 늙은 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여 부처님께서 귀공자를 낳게 해주셨으니 잘 기르시오. 꿈을 꾼 후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아기를 받아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아기는 자라서 금강산에 있는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선녀는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득춘은 아들의 이름을 시백이라 짓고 잘 길렀습니다. 시백은 보는 사람마다 놀랄 만큼 아주 총명하여 세 살쯤 되자 벌써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시백의 나이 16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시백의 아버지는 관찰사 벼슬을 얻어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선비 한 분이 이득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현옥이라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금강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못생겨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하늘이 관찰사의 아드님과 결혼시키라 하시기에 이렇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선비의 거동이나 말하는 폼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고 시백의 아버지는 박선비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8월 24일에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듬해 봄, 시백의 아버지는 벼슬이 더욱 높아져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8월이 되어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아들 시백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며느리를 맞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금강산 유점사 근처에서 박선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8월 20일인데 박선비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한담? 아버지 이득춘은 걱정하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하객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나는 곳을 가만히 바라보던 이득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선비가 큰 학을 타고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후 박선비가 학에서 내려 반가이 인사를 했습니다. 귀하실 분께서 이런 산속에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어서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박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수풀이 우거진 길이건만 박선비는 평평한 길을 가듯이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그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아닌 신성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숲속에 이르니 집이 한 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박선비를 따라 그 집 뜰로 들어섰습니다. 뜰에는 흰 학이 오락가락하고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많은 책이 쌓여있고 칠연금이 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8월 24일 날 드디어 검소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못생긴 내 딸이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신랑으로 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비는 이득춘의 손을 잡고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얼굴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염려 마십시오. 이득춘도 기뻐서 환하게 웃음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신랑 시백이 신방에 들어가 보니 다른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쟁에 관한 책들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백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방 안을 살피고 있는데 신부가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난 시백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는 높고 이마는 툭 튀어나왔으며 왕방울 같은 두 눈은 이상하리만큼 번쩍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얼굴 빛은 검고 귀는 짐승같이 크며 두 어깨는 혹이 하나씩 늘어져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웠습니다. 신랑 시백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만 방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신부와 얼굴 마주대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득주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신방에서 뛰쳐나왔느냐? 어찌 그런 짓을 하여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아버지, 신부의 얼굴을 보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러운 냄새까지 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와 죽어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곧 서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시백은 사뭇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남의 집 귀한 딸더러 괴물이라니. 그런 말버릇이 어디 있느냐? 시백의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며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어지간해야죠.
시백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또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시백아, 내 말 잘 새겨들어라. 보름치기 여자란 마음이 고와야 제일이지. 얼굴만 곱다고 좋은 여자는 아니란다. 그러니 어서 들어가거라.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런 괴물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그래도 아비 말을 어기겠다는 소리냐? 어서 신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아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앞으로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지 않겠다. 시백은 찔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토록 화를 내시는 것을 전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백은 하는 수 없이 신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그런 말썽을 부렸다가는 너와 나는 부자지간이 아니니 내 맘대로 하여라. 못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시백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획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신방에 들어온 시백은 신부와 돌아 누운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시백은 며칠 밤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윽고 서울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어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금강산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아들이 결혼하였음을 사당에 알렸습니다. 며느리를 본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기가 찬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저렇게 더럽고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삼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비록 얼굴이 곱지 못하지만 재주가 뛰어나고 도술이 능한 데다 여자로서의 덕을 고루 갖춘 사람이니 앞으로 우리 집안을 크게 빛낼 것이오. 그러니 얼굴이 못생겼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시오.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거요. 한편 아들 시백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는 못했습니다. 시백은 신부와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못생긴 얼굴을 가진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습니다. 뒷곁에 조그만 초당 하나를 지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한없이 가엾게 여겨진 시아버지는 곧 뒷곁에 아담한 초당 한 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심게 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신부 박씨는 언제나 스스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초당으로 옮겨간 며느리 박씨는 종이 한 장을 얻으려고 시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초당의 이름을 써 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난 시아버지 이득추는 이내 눈치를 챘습니다. 내 글씨 솜씨를 보고 싶으니
어디 내 앞에서 한번 써보겠느냐? 그러면서 이득주는 종이 한 장과 벼루와 먹, 그리고 붓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한자로 피와정이라고 쓴 글씨는 놀랄 만큼 훌륭했습니다. 피화정이란 화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내 글씨 솜씨가 뛰어나구나. 이득주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박씨가 피화정이라 쓴 종이를 들어 한번 뒤적이자 종이는 갑자기 금으로 쓴 현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득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종에게 객주집에 가서 거기서 파는 비루 먹은 말값을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7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체하고 300냥을 주겠다고 하라고 일러 보내십시오. 박 씨의 말에 이득주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말을 왜 사며 7냥짜리 비루 먹은 말을 왜 300냥이나 주고 산다는 거냐? 그 까닭은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박 씨는 이 말만 할 뿐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득주는 몹시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재주를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종에게 말을 사오게 했습니다. 늙은 종잇돈 300냥을 가지고 객주집에 가보니 수십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종은 비루 먹고 제일 못난 말을 가리키며 거강꾼에게 값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씨가 말한 대로 7냥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돈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감께서 300냥에 사오라고 하셨으니 300냥에 사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거간꾼은 종이 자기를 놀린다 싶었던지 아무 말 없이 그냥 7냥만 내고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재차 300냥을 주겠다고 우겼습니다. 거간꾼은 영문을 모르고 종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대감이 나더러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오. 어쨌든 대감의 분부대로 사야 하니 300냥을 받으시오. 손에 드는 일이 아닌데 어려워할 것이 없지 않소. 그러자 거강꾼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말 임자에게는 7냥만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 둘이 나누어 가지십시다. 당신 대감에게는 300냥을 주고 샀다고 하면 될 게 아니오. 자,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거강꾼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종은 큰 돈을 벌었다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오늘은 운수 대통이야. 종은 이렇게 생각하며 거강꾼과 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말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아버님, 저 말을 도로 갖다 주라고 하셔요 하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300냥을 주고 샀다는데 도로 갖다 주라니. 시아버지는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르시지만 이 말은 300냥 값어치가 있는 말인데 7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종은 찔끔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톡톡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종은 거간꾼이 가진 돈을 되찾아다가 300냥을 마을 임자에게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 말에게 박씨는 날마다 깨 한 대와 쌀 반 대로 죽을 쑤어서 먹였습니다. 말을 사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은 초당뜰에 놓아 길렀습니다. 말을 사올 때와는 달리 몰라볼 만큼 반지르르하게 기름지고 여간 살이 찐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또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남대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믿을 만한 하인에게 저 말을 몰고 가게 해서 남대문 옆에 세워놓으라고 하셔요. 그러면 명나라 사신이 우리 말을 보고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값은 3만 8천 냥이라고 하셔요. 시아버지 이득주는 어이가 없어 눈이 둥그레져 물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말 한 마리에 3만 8천 냥이라고? 예, 틀림없이 그 값을 다 내고 사갈 거예요. 박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이득춘네 아이니 박 씨의 말대로 남대문 옆에 말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명나라 사신이 들어오다가 그 말을 보고 값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사신은 3만 8천 냥을 선뜻 내고 그 말을 사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말은 하루에 3천 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그 말이 좋은 말이라는 걸 이내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박 씨의 신똥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비루 먹은 말을 기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이 모르는 것을 미리 알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인조 임금님은 훌륭한 인물을 뽑기 위하여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꿈에 벼룩물을 담는 백옥 연적을 보고 아침 일찍 연못가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 본 것과 똑같은 연적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곧 몸종 개화를 불러 남편 시백을 모셔오도록 일렀습니다. 이 연적은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려고 하늘이 남편에게 내려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이 연적을 남편에게 주어 시험장에 가지고 가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개화가 시백에게 가서 초당에 잠깐 들러달라는 박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백은 귀찮게 생각하고 초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개화가
또다시 시댁을 부르러 갔을 때 시댁은 아내가 건방지게 남편을 오라가라 한다면서 개화를 대신 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면 모두 싫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댁의 아버지 이득주는 며느리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바로 착하고 재주 있는 며느리 박씨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박씨가 시집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시백은 아직도 박씨를 남처럼 대했습니다. 시백의 아내라는 것은 오직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는 시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한번 다녀오게 해주셔요. 이득주는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금강산까지는 500리나 되는 먼 길이고 게다가 몹시 험한데 어떻게 혼자 가겠느냐? 시아버지의 말에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길이 험하고 먼 줄은 압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 마시고 보내주시면 3-4일 안에 꼭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500리 길을 3-4일 안에 갔다 온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놀라운 도수를 잘 아는 득주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박씨는 시아버지가 준비해 준 말을 물리치고 초당 뜰에 서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박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개화는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씨는 금강산 비취봉에 있는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박씨는 아버지 앞에 나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손을 덥석 잡으며 탄식했습니다. 너를 시집 보낸 지 벌써 3년. 이 아비는 늘 내 신세를 슬퍼해왔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느냐? 그러나 이제 그 나쁜 운수는 다 지나갔으니 곧 행복한 몸이 될 것이다. 너를 위해 이달 보름날 내가 서울에 갈 터이니 며칠 쉬고 나서 내가 먼저 올라가도록 하여라. 친정에서 사흘을 지낸 박씨는 올 때 또 구름을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달 보름날에 친정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득주는 곧 타인에게 박선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느덧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환한 하늘에는 학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박선비는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늘로 너의 전생의 죄가 다 끝난다. 그리하여 너는 본디의 얼굴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더니 딸을 남쪽으로 향해 앉히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 흉하던 얼굴에 허물이 벗어지고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선비는 벗겨진 허물을 상자에 넣어주면서 혹시 누가 믿지 않거든 이 허물을 보여주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튿날 박선비는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종 개화는 몰라보게 아름다워진 박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화는 부랴부랴 이득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좀처럼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자에 든 허물을 보고는 여태까지 며느리를 미워해온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시백이었습니다. 시백은 그동안 아내를 박대한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쳤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박대했으니 그 죄가 말할 수 없이 크오. 부디 지난 일을 용서해 주시오. 시백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인물은 못생겼을 망정,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을 잘 받들고 집안일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군자께서는 얼굴에 곱고 추한 것만을 가려서 저를 나그네 대하듯 때로는 구박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갈 사람은 아예 잊어버리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사십시오. 박 씨는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빌지 않소. 그러니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나를 용서해 주오. 앞으로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될 것이오. 시백은 밤새도록 빌며 사과했습니다. 박씨는 남편이 지난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자 그제야 마음을 돌려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남남처럼 지내던 부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정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박씨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희기와 희인이라 지었습니다. 그즈음 명나라는 오랑캐들 때문에 매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명나라의 근심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은 이 시백에게 명나라에 가 도와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시백은 임경업 장군과 함께 명나라 서울로 갔습니다. 명나라 임금님은 이들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명나라 이웃에 있는 호나라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오랑캐 가달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달은 명나라에까지 쳐들어오려고 한 오랑캐였습니다. 명나라 임금님은 조선에서 온 임경업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 호나라에 가서 가달을 치게 했습니다. 호나라에 간 임경업 장군은 가달의 군사와 싸웠으나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소문보다는 센 놈들이로군.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마침내
임경업 장군은 작전을 다시 세워 직접 적진 속에 달려들어 가달의 장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달의 군사들은 폴폴이 흩어졌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들. 임경업 장군이 가달의 군사들을 비웃었습니다. 잡혀온 가달의 장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임경업 장군은 가달의 장수를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이 승리를 거두자 호나라 임금님은 장군의 공을 칭찬하며 공주를 장군의 아내로 주려했습니다. 그러나 임경업 장군은 남의 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주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을 골라했습니다. 싸움에 이긴 임경업 장군이 명나라로 돌아오자 명나라 임금님은 장군의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조선에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도다. 그대의 이름은 온 나라에 널리 떨치리라. 한편 이시백과 임경업을 보내고 난 호나라의 임금님은 혼자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쳐서 항복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는데 뜻밖에도 가달의 침입 때문에 임경업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 조선을 넘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 말을 들은 공주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염려 마셔요. 제가 조선에 나가 이시백과 임경업을 없애고 돌아오겠습니다. 딸의 재주를 잘 알고 있는 호나라 임금님은 공주에게 남자 옷을 입혀 조선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가거든 의주와 평양 등 여러 곳에서 먼저 조선 말을 배워라. 그리하여 조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거든 서울에 가서 이시백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의주에 들러 임경업을 죽여라. 그렇게 되면 조선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왕비가 공주를 떠나보내며 일러주었습니다. 예, 어마마마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호나라 공주는 잘 드는 칼 한 자루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의주에 다다랐습니다. 호나라 공주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말과 풍습을 배워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가 이시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때 강원도 원주에서 온 설중매라는 여자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만일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큰 변을 당할 것이니 부디 저에게로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화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이시백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정신을 빼앗기겠소. 그런 염려는 하지도 마시오. 하지만 설중매라는 여자가 너무나 뛰어난 미인이어서 혹시나 해서요. 허허, 염려 말래도요.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만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박씨의 말에 이시백은 아내를 박대한 지난 날이 생각나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때였습니다. 정말 박씨의 말대로
한 여자가 이시백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원주에 사는 설중매라는 여자입니다. 상공에 훌륭하신 소문이 널리 퍼져 있기에 한번 만나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시백은 아내의 말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내 지금 만날 수가 없구려. 그러니 잠시 안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소. 시간이 나면 나중에 부르겠소. 이렇게 말하고 이시백은 곧장 설중매를 아내 박씨에게로 보냈습니다. 설중매가 들어서자 박씨는 비로소 자기의 짐작이 들어맞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앙큼한 것, 내가 내 눈을 속이려고? 어림도 없다. 혼을 단단히 내줘야지. 박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곧 술상을 차려다가 설중매에게 권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설중매는 굳이 사양했지만 박씨가 여러 번 권하자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설중매는 그만 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설중매의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옷 속에서 비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비수가 저절로 박씨를 향하여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씨는 얼른 그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단단히 눌러놓고는 설중매가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설중매는 날이 밝아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비수를 찾아보았으나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씨는 설중매를 앉혀놓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호나라 공주 기룡대가 아니냐?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괘씸한 일이나 이번만은 용서해 보낼 터이니 곧 돌아가 우리 나라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너희 나라 임금에게 전하여라. 본색이 드러나 공주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터이니 제발 이번만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알았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는 것이니 다시는 이런 앙큼한 짓일랑 생각도 하지 말아라. 공주는 곧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만 헤맬 뿐이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절벽이요 낭떠러지여서 한 걸음도 옮겨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호나라 공주가 이시백의 집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가 보다. 호나라 공주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박씨는 호나라 공주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돌아가는 길에 임경엽 장군을 죽이려 하지? 그래서 내 솜씨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아예 딴 마음을 먹지 말라. 박씨는 공주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더니 뭐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호나라 공주는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나라 궁궐 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시백과 임경업을 죽이러 갔던 공주가 하늘을 날아 돌아오자 호나라 임금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곧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조선을 쳐서 항복을 받으려는데 누가 앞장서서 공을 세우겠는가? 그러자 용골대와 용울대 두 형제 장수가 임금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군사만 주신다면 저희 형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임금님은 드디어 두 장군에게 3만 명을 주어 조선을 치게 했습니다. 그대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을 돌아 1636년 병자년 12월 28일에 서울에 닿도록 하라. 상감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두 장군은 호나라 임금님 앞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3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무렵 서울에 있는 박씨는 남편 이시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나라가 지금 우리 조선을 치려 합니다. 12월 28일에는 서울에 쳐들어올 것이니 그때에 대비하시어 상감마마께 급히 광주산성으로 피란 가시도록 하십시오. 뒷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시백은 박씨의 말을 믿고 곧 적군을 맞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적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28일이 되자 적군은 정말 서울 북쪽까지 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시백은 급히 임금님께 광주 산성으로 피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허둥지둥 광주 산성으로 피란을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영의정 김자점 등 대신들의 입을 모아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시백이 함부로 그런 말을 하여 상감마마를 놀라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자는 벼슬을 빼앗고 엄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임금님은 누구의 말에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공중에서 칼을 뽑아들고 내려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시백의 부인 박씨의 몸종 개화입니다. 주인 아씨가 저에게 말하기를 지금 상감마마께서 간사한 신하 김자점의 그릇된 말 때문에 갈 길을 결정 못하고 계시니 곧 광주 산성으로 옮겨가시도록 하라고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개화는 이렇게 말한 다음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간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저런 방자한 것이 있나? 감히 누구 앞에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간신들은 저마다 개화를 나무랐습니다. 이 위급한 때에 너희들 간신배들은 상감마마의 마음을 흐리게 하니 내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말을 마친 개화는 커다란 망주석을 쑥 뽑아들더니 그것을 김자점과 바구낙을 향해 던질 듯이 하며 너희 간신배들은 썩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간신배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임금님은 그제야 알아채고 곧 광주 산성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임금님이 광주 산성에 다다랐을 즈음 호나라의 장수 용골대가 서울에 들이닥쳤습니다.
용골대는 임금님이 보이지 않자 곧 광주 산성으로 뒤쫓아가서 성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온 비겁한 놈들아, 죽기가 싫거든 빨리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라.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방하게 됐구나. 마침내 호나라 군사들은 성벽에 사닥다리를 걸치고 빠르게 올라와 총과 활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광주 산성은 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말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상감마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해하는 글을 써서 용골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용골대는 왕자 삼형제를 볼모로 데려가고 난리는 곧 끝날 것입니다. 하늘의 운세로 보아 한때 호나라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분하시더라도 부디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20에게 아내이온데 칼을 들고 나가면 용골대의 군사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큰 화가 미칠 것이오니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곧 신기한 그 말소리대로 화평을 청하는 글을 써서 용골대에게 주었습니다.